안녕. 안녕. 토이풀 TV의 키아 김뽕입니다. 저쪽에 리짱도 있어요. 리짱이에요. 자, 오늘의 제품은 키네틱 샌드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이렇게 안에 모래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보던 일반 모래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렇죠, 김뽕? 네, 이거는 보니까 좀 뭔가 지른 것 같기도 하고요. 지점프 같죠? 이게 지금 차른 모래네요, 차른 모래. 먼지도 안 나고요, 이게 보니까.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 모래를 뜰 수 있는 삽이 있네요. 세부적으로 자를 수 있는 이런 칼도 있어요. 이게 원래 성을 쌓을 수 있더라고요. 툴들이 있어요. 민어, 뭐 가재, 꽃게, 뭐 용가리, 붕어빵도 있고요. 그리고 김뽕 닮은 오징어도 있네요. 손으로 만져도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굳이 장갑을 안 끼고 한번 만져보실래요? 아, 일단은 먼저 까보세요. 일단 까보시고 먹어볼게요. 네, 먼저 까보고. 초코 아이스크림 같아요. 한번 만져보세요. 아, 네. 제가 만져볼게요. 네, 만져보세요. 이게 보니까 한번 만져보세요. 이게 그 우리가 만지던 그 모래랑 살짝 달라요.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. 이런 게 있네요. 이제 보니까.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성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성. 완성! 완성! 지금 여기 지금 완성된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성이 지금 여기 보여요. 성이 보이고 주위에는 지금 꽃게가 있고 오징어도 있고 가재도 있고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지금 그냥 모래가 일단은 뭐 흩날리지 않고 흩날리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무엇보다 집 안에 살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밖에 나가기 어렵잖아요. 밖에서 못 뛰어놀고 근데 이렇게 집 안에서 창의력도 키우고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모래놀이 세트를 보시면 성이 되게 커요. 성도 크고 모래양도 많고 거기도 찍을 수 있는 양이 많은데 세트 하나로는 이게 전부예요. 만약에 더 규모가 크고 더 많은 거를 찍어보고 싶으시다면 리필 제품을 미리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드립니다. 오늘의 제품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제품으로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바이!